자, 그러면 주택에서 근생으로 변경할 때에 어떠한 절차와 법적 내용을 체크해야 될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주택에서 근생으로 변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는 내력벽 구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주택의 내부 칸막이 벽을 철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이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주택을 근생으로 바꾼다. 자, 주택.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을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대수선 한다든지 그래서 근생 뭐 사무소나 의원이나 아니면 또 휴게음식점, 커피숍이죠. 휴게음식점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는데요. 자, 허가 대상이죠. 허가 대상이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자, 기본적으로 용도 변경도요. 신축 절차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건축 허가를 작성을 하죠. 신축을 하는 경우에 건축물 철거하고 건축물 설계해서 도서 작성한 다음에 허가를 접수를 하는데요. 이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도서 작성하시고 허가를 접수하겠죠. 용도 변경 허가를 접수하고 그리고 이제 인허가권자가 허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허가 진행에서 협의 부서들이 나오겠죠. 이 협의 부서가 단순히 건축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소방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협회에도 이 해당이 될 수도 있죠. 장애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면 장애인 협회도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서에 협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건축과에서 용도 변경 허가에 관련된 결재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뭐 2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3주까지 진행됩니다만은 2주에서 3주 정도 된다. 그래서 허가를 진행을 하고요. 그게 다 완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도 변경 허가서를 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 변경 허가가 득하게 된다. 그러면은 용도 변경 허가가 됐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용도 변경을 허가를 했고, 자, 이제는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에 관련된 내용이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허가를 득하면 신축처럼 공사 진행을 해야 되겠죠. 공사 진행을 하고, 공사 금액에 따라서 종합건설 면허가 들어가야 될지, 단독 면허가 들어가야 될지, 이 면허 대상도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을 합니다. 자, 주택에 관련된 내부를 다 철거를 하고, 이렇게 근생 용도로 바꾸겠죠. 공사 진행을 좀한 달이나 두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럼 공사가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된다. 자, 그 다음에 신축처럼 사용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준공 신청이죠. 준공 신청. 말 그대로 주택을 근생으로 다 공사를 끝냈기 때문에 근생 용도로 다 완료됐습니다라고 준공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준공 신청을 하게 되면은 준공 검사를 합니다. 이게 뭐 일반적인 본 준공 검사가 아니라 약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준공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되는 거죠.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준공 검사를 보고 변경 전, 변경 후 도면을 가지고 실제로 용도 변경 접수한 그 도면대로 공사가 완료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준공 검사가 끝나면 이제 용도 변경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용도 변경이 완료가 되고 건축물 대장이 이제 변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택에서 근생에 의원이나 뭐 사무소 이렇게 용도가 변경되면서 건축물 대장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 변경이 단순히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공사하고 준공 검사까지 받아야 되는 그 풀코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에서 근생으로 변경할 때에 어떠한 절차와 법적 내용을 체크해야 될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거와 법적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주방이 있겠죠. 주방에 싱크대가 있고 뭐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이 주방의 싱크대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돼서 주택이 아닌 용도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부분이어서 주방의 싱크대를 철거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 뭐 주택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좀 손을 보면서 말 그대로 휴게음식점이나 뭐 사무소처럼 말 그대로 근생처럼 이렇게 내부를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근생 용도에 소방 설비 설치 대상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뭐 다른 용도가 들어갔을 때 소방설비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다중이용업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지하층에 설치할 경우에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해야 되고 뭐 비상탈출구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방설비 설치 대상인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이 해당이 된다면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용도 변경을 할 때요, 주택을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휴게 음식점이라든가 이 내용으로 바꾸는데요. 특히 이제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내용들로 소방설비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소방설비 내용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영업 허가가 나오거든요. 영업 허가가 나오고 내용들이 이제 체크를 다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소방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소방 대상이면은 이 부분도 현장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캐비넷식 스프링쿨러라든가 간이 스프링쿨러라든가 이 내용이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주택의 바닥 난방이 있죠. 기존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보일러를 가지고 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바닥 난방이죠. 그런데 이 바닥 난방을 철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철거를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건축과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 건축물을 좀 방문을 해보면 근생 용도지만 바닥에 난방이 들어오는 사무소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는 바닥에 난방을 다 철거를 하고 말 그대로 근생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라. 이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주택의 바닥 난방 같은 경우는 철거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 내용은 지자체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접대지의 1.5m 이내의 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되죠. 이게 지금 최근에 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인접대지 1.5m 이내에 창호가 있다면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이 유리창을 방화 유리창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방화 유리창이 일반 유리창보다 4배에서 10배까지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비용이 들죠.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유리창을 떼고 조적을 쌓고 단열재를 설치해서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방화 유리창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이 잘좀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다. 자, 그리고 근생 용도에 장애인 대상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2022년 5월 1일 장애인법이 개정이 됐죠. 제가 이 부분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해설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별도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100제곱미터 이상이라든가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은 50제곱미터 이상만 되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 3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와 면적에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해당이 된다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게 5월 1일 날 법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구조안전 확인서인데요.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주택에서 근생으로 변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주택 같은 경우는 내력벽 구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내력벽을 허물고 말 그대로 하나의 공간으로 시원하게 근생을 만든다고 봤을 때 주택의 내부 칸막이 벽을 철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력벽을 철거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요.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얼마나 오래됐고 내력벽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또 바닥 슬라브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구조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건축물의 내부 칸막이 벽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안전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꼭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이 공사업자 말 듣고 그냥 허물다가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1년에 뭐 서너 번씩 이렇게 건물이 무너져서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데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건물의 벽을 철거했다가 건물의 본 구조가 그냥 위태롭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주택 내부의 칸막이 벽을 철거할 때는 구조안전진단을 받아라. 그리고 구조안전확인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챙기시고요.
그냥 단순히 근생에서 근생으로 바꿀 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주택 같은 경우는 내부의 벽이 내력벽이라든가 연화조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하죠. 이런 경우에는 꼭 안전진단을 통해서 구조 설계를 한 다음에 내부에서 철골로 이렇게 다 짜고 그 다음에 철거를 진행해야만 안전하게 공사를 할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